오늘의 육아 헤드라인입니다.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23일부터 공적 마스크 대리구매 허용 범위가 임신부, 국가보훈 대상자 중 상위자로 확대됐습니다. 상하이 교통대학의학원 아동의학센터 연구진이 지난 1월 16일부터 2월 8일 보고된 코로나19 어린이 확진 환자와 의심 환자 2,143명을 분석한 결과 영아와 유아일수록 중증이나 위중 환자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한부모연합회에서 설문조사한 결과 한부모 가족의 경우 코로나19 사태 이후 생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 오늘의 육아 헤드라인이었습니다. 가족 돌봄 비용 긴급 지원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지원 대상은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정상적인 출근을 못하고 아이를 돌보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무급휴가 근로자 가정에 해당됩니다.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는 1인당 최대 5일, 한부모 가정은 10일까지 하루 5만 원씩 지원되니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육아포커스 첫 소식부터 함께하시죠. 23일부터 임신부도 공적 마스크를 약국 등에서 대리구매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23일부터 공적 마스크 대리구매 허용 범위가 임신부, 국가보훈 대상자 중 상위자로 확대됐습니다. 따라서 임신부의 대리구매자는 자신의 공인신분증과 함께 주민등록등본, 임신확인서 등 3개의 자료를 제시하면 공적 마스크를 대신 살 수 있습니다. 국가보훈 대상자 중 상위자도 대리인이 구매자의 주민등록번호와 국가보훈 대상자 신분증 또는 고엽제법 적용 대상 확인원을 제시하면 대리구매가 가능합니다. 어린이 가운데서도 영유아가 코로나19에 더 위험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상하이 교통대학 의학원 아동의학센터 연구진이 지난 1월 16일부터 2월 8일 보고된 어린이 확진 환자와 의심 환자 2,143명을 분석한 결과 영아와 유아일수록 중증이나 위중 환자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세 미만 영아에서의 중증이나 위중 환자 비율은 10.6%였고 1세에서 5세는 7.3%, 6세에서 10세는 4.2%, 16세 이상은 3%로 분석됐습니다. 분석에 활용된 아동 환자의 평균 나이는 7세였고 379명은 1세 미만이었습니다. 다만 이 결과에서도 기존 연구와 마찬가지로 어린이가 성인과 비교해서는 증상이 경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코로나19 치료약 개발에 지금 국내외 80여 개 연구기관과 제약사가 나서고 있습니다. 다른 질병 치료에 쓰이던 기존 약물의 치료 효과 검증 절차도 속속 시작됐는데요. 하지만 낙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에서 당장 속도를 내는 부분은 기존 질병용 치료제의 사용 가능성 검증입니다. 에볼라 치료제 렘데시비르와 에이즈 치료제 칼레트라, 말라리아 치료제 클로로퀸에 대해 국내 대학병원들이 임상시험에 들어갔습니다. 렘데시비르와 칼레트라는 이미 중증 환자들에게 시험적으로 쓰이고 있는데 정식으로 쓸 수 있는지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것으로 결과는 5월 말쯤 나올 예정입니다.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는 세계 80여 개사, 국내에서도 10여 개사가 뛰어든 상태. 하지만 대단히 어려운 작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치료 후보 물질을 찾아내 동물 실험을 거쳐 임상 일상 시험까지 해도 성공 확률은 10% 미만이기 때문입니다. 동물 재창출을 포함한 그런 네 가지 분야의 치료제 개발 자체가 상당히 빠른 경로를 통해서 절차를 최대한 줄인다 해도 어느 정도는 효과에 대한 검증 등이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일각에선 코로나19가 세계적 대유행 끝에 감기처럼 일상화하거나 동물 숙주가 없어 아예 자취를 감출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이거 코로나19가 인류에게 계속 위협이 되기 위해서는 중간 숙주가 있어야 되는데 이 중간 숙주가 없기 때문에 지금의 병원성이 굉장히 강한 코로나19가 인류에게서 계속 존속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겠나. 전문가들은 코로나19와 같은 계열인 사스와 메르스도 돌연변이가 심해 아직 치료제를 개발하지 못한 점을 볼 때 조기 개발을 낙관하기는 쉽지 않다고 지적합니다. 확진자, 그리고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확진자가 휴게소를 다녀갔고 해당 휴게소를 확인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받으셨다면 모두 보이스피싱입니다. 해당 메시지들 모두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도록 유도하고 있는데 클릭과 동시에 휴대전화에 악성 코드가 설치되고 개인정보 등이 유출될 수 있습니다. 단 예외도 있습니다. 발신자가 안전안내 문자로 표시된 것들은 중앙정부나 각 지자체에서 보낸 것으로 해당 지역에 확진자가 몇 명이나 있는지, 확진자의 동선이 어떻게 되는지 등을 알려주는 문자입니다. 휴대전화에 앱을 깔도록 유도하는 수법도 있습니다. 악성 앱이 깔리면 계좌번호 같은 금융정보 등이 유출될 수 있는데 무심코 비밀번호를 입력했다간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이미 송금이나 이체를 하고 난 뒤 보이스피싱 사실을 알게 된다면 즉시 182나 1332로 전화를 걸어 계좌 지급 정지를 요청해야 합니다. 한편 중국의 공장이나 지사를 둔 기업을 대상으로 업무 메일을 가장한 악성 코드 첨부 메일도 기승을 부리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민생경제가 위기를 맞은 요즘 기업도 가게도 모두 간신히 버티고 있는데요. 다들 힘들지만 한부모 가족은 특히나 어렵다고 합니다. 혼자서 일과 육아를 병행해야 하는 일이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한부모 가족의 경우 코로나19 사태 이후 생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한부모연합에서 한부모 가족 25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보니 절반가량이 실직으로 생계에 문제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아이 돌봄과 생필품 부족 문제가 뒤를 이었는데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한 응답자가 전체 70%에 달했습니다. 혼자서 생계를 책임지고 아이의 육아도 도맡아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생계의 위협이 클 수밖에 없다는 분석입니다. 아무래도 생계하고 양육을 함께 하기 때문에 생계가 지금 안 되시는 분들이 많은 거고요. 워낙 직업군은 굉장히 비정규직하고 다들 불안정한 고용상태이기 때문에 거의 생계비가 지금 제일 막막하고요. 한부모 가구주의 경우 콜센터 등과 같은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많고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는 소규모 업체에 근무하는 비율이 40%를 넘는 등 고용이 불안정한 경우가 상당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피해를 가장 먼저 받는 계층 중 하나인 셈입니다. 현재 정부가 추산하고 있는 한부모 가족은 154만 가구.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정부 대책의 사각지대는 없는지 꼼꼼히 살펴볼 때입니다.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한국 경제의 올해 성장률에 대한 비관적 전망이 자꾸 늘고 있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현지 시간 19일 한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한꺼번에 1.4%포인트나 내린 0.8%로 제시했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도 여기에 영국 경제분석기관 캐피털 이코노믹스는 최근 아시아 주요국 성장률 전망치를 수정하며 한국의 올해 성장률을 마이너스 1%로 낮췄습니다. 한국의 연간 성장률이 마이너스였던 것은 2차 석유 파동 때인 1980년과 외환위기 이듬해인 1998년 두 번뿐인데 22년 만에 비경제적 충격으로 마이너스 성장이 재현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미 1분기 역성장 가능성은 정부도 인정한 상황.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0일 1분기 성장률에 대해 마이너스 성장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글로벌 경제 분석 기관들은 한국이 1년 내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뜻하는 경기 침체에 빠질 확률을 33%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 확률은 1월만 해도 18%에 불과했습니다. 큰 기업들이 파산되는 경우가 가장 최악의 상황이고요. 뭐 결국 유동성 부족으로 파산이 될 수 있는 케이스거든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마이너스 전망은 좀 늘어날 것 같다. 경기 침체 우려는 한국뿐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감지되고 있어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두 달째 가까워지면서 방역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게 됐습니다. 방역 당국뿐 아니라 이제는 일반 시민들도 주변 환경 방역에 동참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1차적 방역의 책임이 국민들 개개인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나를 보호하고 이웃을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인지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기를. 일상생활 속 방역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시민들도 소독약이든 분무기를 들고 나섰습니다. 이 골목시장 상인들은 인근 주민센터에서 분무기를 빌려
4~5일에 한 번씩 자체 방역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하는 곳은 그 실내 하시면 안 되고 실외 환기가 잘 되는 곳에 그 안경이나 아니면 장갑 같은 것들. 상인들과 주민들은 고글과 장갑 등 보호용구를 자체적으로 구비해 방역 작업에 힘쓰고 있습니다. 서로에게 비닐 앞치마를 둘러주고 10kg이 훌쩍 넘는 소독약 분무기를 등에 올려줍니다. 시장 구석구석은 물론 독거 노인 거주 비율이 높은 골목들에도 꼼꼼히 소독약을 뿌립니다. 대유행이 됨으로써 이거 좀 우리가 선제적으로 좀 대응을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19를 극복하는데 조금이라도 이게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상인들은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자체적으로 방역 작업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이번 총선 재외국민 투표는 4월 1일부터 6일간 전 세계 119개국에서 진행됩니다. 재외국민 유권자는 17만 천여 명. 하지만 코로나19 대유행 사태가 복병으로 등장해 상당한 투표 차질이 예상됩니다. 투표를 하려면 투표소가 설치된 공간에 직접 가야 하는데 도시 봉쇄, 이동 제한령 등으로 움직일 수 없는 상황에 놓인 재외국민이 적잖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사망자 수가 급증하는 이탈리아에는 4월 3일까지 이동 제한 명령이 내려졌고 스페인과 프랑스 정부는 지난주 이동 금지령을 발표했습니다. 스위스와 오스트리아에서는 5인 이상 모임이 금지돼 유권자들이 투표소에 모일 수 없게 됐습니다. 여기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빠르게 늘고 있는 미국도 각 주마다 이동 제한 조치를 강화하고 있는 실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코로나19 진원지 중국 우한에 있는 총영사관의 경우 재외선거 사무를 중지했으며 전 세계 투표소 방역 대책도 고심하고 있습니다. 예, 재외투표소의 방역 대책을 마련하고 항공 노선이 축소되거나 중단됨에 따라 재외투표 회송 방법과 노선을 변경 조정하는 등 외교부와 재외공관, 주재국 등과 긴밀하게 협조할 계획입니다. 재외국민 투표함 이송도 문제입니다. 재외국민 투표지는 총선 당일 국내 투표지와 함께 개표하는데 각국의 항공 노선 축소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기도 화성의 한 장비업체에 다니는 이해찬 씨. 지난 1월 출장지 중국 우한에서 귀국한 이 씨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퇴원하고 나서 알았는데 맨날 뭐 밤마다 우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스트레스도 많이 받아서 머리도 빠지고. 다행히 20여일간의 치료를 받고 완치된 이 씨는 곧바로 항체 연구용 혈액 제공에 나섰습니다. 코로나19 종식을 단언할 수 없는 건 아직까지 백신이 없기 때문. 이 씨는 백신 개발에 힘을 보태기 위해 매주 금요일이면 반차를 내고 화성에서 서울중앙의료원까지 1시간 반을 달립니다. 누구라도 그런 결정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저는 어쨌든 나라에 감사한 게 전 세계로 들어왔고 피 빼주는 거 어려운 것도 아니어가지고 그래서 그냥 쉽게 결정했어요. 국립중앙의료원은 이 씨 등 연구에 참여하는 완치자들의 혈액은 항체 연구와 향후 백신 개발의 기초자료로 쓰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국내 완치자가 많아지는 만큼 자신처럼 백신 연구 참여자가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희망도 밝혔습니다. 종일 마스크를 쓰고 운행하는 택시기사 신재민 씨. 간혹 마스크를 안 쓴 승객을 만나면 솔직히 불안합니다. 불안하죠. 불안하고 예. 좀 그렇죠. 얘기는 못 드렸어요. 괜히 기분 나빠하실까 봐. 제가 창문을 열죠.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기사들의 불안이 높아지자 부산에서는 마스크 미착용 승객에 대한 승차 거부를 3월 말까지 허용했습니다. 기사는 물론 다음 탑승자를 위한 조치로 부산시장은 전국 최초라며 선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마스크를 안 쓴 승객 승차 거부를 허용하자는 데에선 의견이 갈렸습니다. 아직 안 된다고 승차하면 안 되지. 그건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런 사람은 택시 타지 말아야 돼요. 직업이 그런데 왜 뭐 타요? 타지 말아야 돼요. 타지 말아야 돼요.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현실적인 아이디어지만 서비스직 입장에서 강요하긴 어렵지 않겠느냐며 나름대로 방안을 고민해본 기사들도 있었습니다. 마스크 쓰기 싫은데 나 본인보다는 남을 위해서 써야 되겠다 해서 쓰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내 자신에 대한 것을 알려주면. 택시 그 내외에
그 마스크 쓰는 게 예절입니다라는 문구라도 괜히 또 거부감도 있고 손님들이 또 불쾌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식이라도 좀 해주세요. 약 2.6제곱미터 남짓의 택시 안도 남을 위한 배려가 필요한 공간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서울시 서대문구청 회의실입니다. 재난복을 맞춰 입은 공무원들이 얼굴에 제각각 다른 색깔의 마스크를 썼습니다. 모두 기부받은 면 마스크입니다. 구청에 다니는 동생이 있어요. 그 동생이 구청에서 이런 저기를 하고 있는데 언니가 조금만 봉사 좀 해주면 안 되겠냐. 그래서 기꺼이 했다고 하겠다고. 지난주 금요일 서대문구청 계단 위까지 길게 줄이 늘어섰습니다. 구청 공무원 각자 손에는 포장도 안 뜯은 보건용 마스크가 들려 있습니다. 우리가 첫 마스크를 착용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건용 마스크를 취약계층에게 드리도록 하자. 이렇게 해서 이러한 착한 마스크 운동을 하게 됐습니다. 아까운 마음도 잠시뿐. 어렵게 구한 KF94 보건용 마스크지만 더 필요한 사람을 위해 기꺼이 양보하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저희도 KF 이상을 써야 되는 건 아닌가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도 이런 어려운 시기에 공무원이 제일 일선에 나서서 어려운 주민들께 도움을 드리는 게. 각자 한두 개씩 챙겨온 마스크는 벌써 500개 가까이 모였습니다. 마스크들은 아이 돌보미들에게 우선 지급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이겨냅시다. 화이팅! 음란 단체 대화방 박사방의 운영자 외에도 유료 회원에 대한 수사를 공언한 경찰. 경찰은 적게는 수만 명, 많게는 수십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단체방 회원 중에서도 활동이 왕성했던 이른바 헤비 업로더들을 집중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박사방 내에서 활발히 활동했고 내려받은 영상물을 다른 곳으로 많이 유포한 회원을 위주로 우선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찰은 박사방 운영자 조 씨가 유료 회원들에게 상위 등급방으로 가고 싶다면 아동 음란물을 다른 방에 유포하라고 지시했다는 사실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경찰은 이런 승급 과정과 상관없이 대화방에서 영상을 내려받아 다른 곳에 유포한 회원들이 상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박사방과 유사한 음란 대화방을 상대로 수사를 벌여 또 다른 운영자 A 씨의 신병도 최근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경찰은 박사 조 씨뿐만 아니라 A씨 등 다른 대화방 운영자에 대해서도 범행의 경중에 따라 신상 공개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또 텔레그램에서 대화명 갓갓을 사용하며 N번방을 처음 만들어 운영한 자를 추적하는 한편 해외 메신저 디스코드를 활용한 아동 성착취물 유통 사례를 확인해 미국 등 해외 기관과 공조 수사에 나설 방침입니다. 학습의 용도로 산 장난감. 아이의 놀이 방식과 차이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와, 장의력이 좋다고 해서 해외에서 직구한 건데 쳐다도 안 보네. 통아, 이걸로 해봐. 어? 자, 포크레인이 공사 들어갑니다. 붕, 붕. 어. 무무도 그거 좋아하는데. 어, 그래. 무무 갖고 놀아도 돼. 이거 봐. 엄청 팠어. 통아, 그만 파. 엄마랑 마을도 만들고 도로도 만들고 그럴까? 아니, 오늘은 끝까지 팔 거야. 끝까지 파봤자 흙이지. 엄마, 끝까지 파본 적 있어? 지구 끝까지? 아니. 난 끝까지 팔 거야. 형아, 무무도 같이 파자. 그래. 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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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붕. 어? 네. 통아! 응? 엄마가 통해주려고 선물 샀다? 짜잔! 이게 뭐야? 이게 뭐라니? 이거 초롱이 누나가 엄청 재밌게 읽었대. 재밌겠지? 우와, 그림도 멋지다. 엄마가 하나 읽어줄까? 붕, 붕,
뿡뿡 통화 뿡, 이거 봐봐 뿡, 엄청 재미있는 한글 뿡, 퍼즐이네 우와 오이슝 관심도 없네 아 잘 보이는데 놓으면 꺼내보겠지 이게 얼마짜린데 이건 여기에 이건 여기 성희야, 엄마가 책 읽어줄게. 간다. 성공! 책 가지고 이게 뭐야? 넌 왜 이렇게 책을 싫어하니? 엄마, 여기는 얘네 집이고 여기는 화장실이다. 멋지지? 어? 피자가 먹고 싶다고? 그럼 이거. 통아, 피자는 피읍에다가 이를 이렇게 놓으면 피? 엄마, 피자는 동그라니까 이거고 이거는 길쭉하니까 국수지. 자. 어? 어? 아, 책 사줬더니 읽지도 않고 벌써 찢어 먹으면 어떡해. 안 볼 거면 다 치워. 또 그거야? 통이는 왜 맨날 읽는 것만 읽어? 새로 산 책 중에 하나 골라봐. 이거 살까 이거 살까 했는데 두 개 다 샀잖아. 생각나지? 그치? 완전 신났는데. 엄마, 두 개 읽어주면 안 돼? 좋아. 대신 하나는 새로 산 책 중에서 고르는 거다. 옥수수 안녕, 의자 안녕, 양말 안녕, 거미도 안녕. 달님 안녕. 엄마 잘 자. 보자. 8번이니까 여기 있고 저기. 통이가 신나면 된 거지 뭐. 내일은 지구 끝까지 파보는 거야. 영유아는 놀이를 통해 즐거움을 느끼고 배우며 성장해 갑니다. 아이들은 놀이에서 재미를 주는 요소를 스스로 찾고 반복하며 자신이 알고 싶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놀이의 주도권은 아이에게 있으며 무엇보다 놀이는 즐거움을 전제로 해야 합니다. 무엇을 가지고 놀 것인지, 어떻게 놀 것인지, 규칙도 방법도 아이가 스스로에게 의미가 있어야 합니다. 아이의 상상력을 제한하고 정해진 방법대로만 하라고 하면 오히려 학습에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아이에게 학습을 강요하기보다는 자신의 놀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아이는 스스로 시작하고 즐거움을 느끼는 놀이에서 많은 것을 생각하며 배울 수 있습니다. 유아가 자발적으로 놀이를 생각해내고 참여할 수 있도록 반응해주세요. 사람 뇌를 가리키는 별명은 바로 소우주입니다. 뇌에 존재하는 약 천억 개의 신경세포가 우주은하의 모양과 닮아서 붙여졌는데요. 특히 음악을 들으면 새로운 신경세포가 생성돼 뇌발달에 상당한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감성을 발달시키고 집중력, 표현력에도 좋다고 하니 아이와 함께 다채로운 음악 감상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육아포커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